네, 시작하겠습니다. 7강 문제 이해해 보겠습니다. 1번, 인간관계로는 조직 내 갈등의 순기능을 인정해서 조직과 환경의 관계에 주목하였다. O예요? X예요? O 하면 안 되죠. 자, 왜 그러냐면 X인데요. 조직 내 갈등의 순기능을 인정하였다라는 건 맞고요. 조직과 환경의 관계에 주목하였다. 이 문장 때문에 틀린 거죠. 왜 그럴까요? 인간관계로는 그렇죠. 폐조직과 환경을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는 폐쇄적인 조직체계로 보았었죠. 환경을. 그렇기 때문에 조직과 환경의 관계에 주목하지 아니했다라. 이렇게 해야지만이 맞겠죠. 그래서 관계 주목했다. 그 주목했다. 이것 때문에 틀린 거죠. 주목하지 않았죠. 인간 행동의 심리학적, 인류학적 측면을 연구하기 위해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한 이론은? 그렇죠. 인간관계론이 아니고 행태과학론이죠. 그래서 X. 자, 비공식적 조직에 대한 관심의 확대와 인간관계론의 기초를 확립한 거는? 좀 문제가 좀 이상하죠. 자, 이거는 X죠. 그러면 주어를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그렇죠. 인간관계론은 비공식 조직에 대한 관심의 확대와, 그죠? 그러면 인간관계론이 발달하고 나서 인간관계론의 이론의 기초를 가지고 발달한 게 행태과학론이었죠. 그래서 인간관계론은 비공식 조직에 대한 관심의 확대와 인간관계론의 기초를 확립한 게 아니라 행태과학론의 기초를 확립한 거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4번, 인간관계론은 사회적인 인간관이다. 맞죠? 비경제적인 보상, 안정감, 소속감 등 인간의 심리적인 요인을 중요시한 이론이죠. 동그라미고요. 체계이론은 조직을 하나의 개방체계, 그렇죠? 현대적 이론부터 개방체계로 보기 시작했죠. 그것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 유기적인 관련해서, 유기적인 관점에서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동태적인 구조를 지닌 개방체계로 본 거. 맞죠? 자, 체계 이론에서 투입에 인력은 들어가나요? 그렇죠. 그럼 환자 간호 시간은? 간호의 양이기 때문에 산출이죠. 그다음에 자료 수집은 과정이죠. 그래서 X고요. 그다음에 산출에는 간호 서비스의 양과 질 맞고요. 그다음에 환자 만족이든 직원 만족이든 만족도는 산출이고요. 조직 활성화 산출 맞죠. 동그라미입니다. 상황 이론에는 세 가지 변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상황 변수, 조직 특성 변수, 조직 성과 변수가 있고요. 상황 이론에는 조직 특성과 상황 간의 관련성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개념적 틀을 제공하였다. 맞죠? 자, 조직 특성과 상황 간의 관련성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개념적 틀을 제공한 이론은 무엇인가? 이렇게도 실제 기출이 나왔었죠. 상황 이론. 그러니까 주어들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상황 이론에 따른 스톨코의 조직 이론에서 기계적인 체계는 고도의 직무 세분화가 이루어지고 권한 책임 계계가 명확하다. 맞는 문장이죠. 카우스 이론에서 조직은 환경과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여 안정적이다. 자, 보세요. 조직은 환경과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한다. 여기까지는. 거기까지는 맞아요. 안정적이다? 요 문장 때문에 틀린 거지죠. 안정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변화를 하다 보니까 혼돈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이다. 요 멘트 때문에 틀린 거죠. 그 다음에 12번. 조직이 달성해야 될 목표를 정하고 이들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방안을 선택하는 것을 간호관리 과정에 어디에 속하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기획이죠. 동그라미죠. 자, 기획의 여러 가지 방식 중에서 변화를 과속하기 위해서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미래 지향적인 기획은 사전 예비적인 기획이 아니라 사전 활동형 기획이죠. 기획 과정을 통해 도출된 계획은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된다. 구체성은 절대 아니라 그랬어요. 간결성의 원칙을 설명한 거죠. 그래서 구체적이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틀린 거죠. 가장 큰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체화 과정을 통해 연차적으로 기획을 파생시키는 거를 그렇죠. 계층화의 원칙이죠. 이건 실제 기출 문제에서도 두세 번 이상 나왔어요.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변하고 있는 의료 환경이 잘 되